자, 오늘도 이정현 앵커와 김선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익률이 지금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어제 약간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마이너스권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데 수익률이 좀 높았던 종목들이 수익률이 좀 적어졌어요. 예를 들면 코리아 FT가 10% 정도였는데 5%로 줄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한7% 정도 됐었는데 3% 수준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서 제가 플러스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이너스가 조금 더 폭이 넓어지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 저도 지금 여덟 종목이 꽉차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매도를 하려면 빠르게 매도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마이너스 폭이 넓은 게 동방인데 김보현 멘토님께서 이야기하셨었어요. 사실 남북 경협주 관련주로서 지난주에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상되는 흐름이 좀 펼쳐지지는 않고 있어서 여쭤보고 매도에 대한 여부를 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현 앵커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보면 다시 한번 수익률을 좀 치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에요. 어제 좀 수익이 봤어요. 네, 어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이제 백광 소재가 좀 많이 올라주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다 보니까. 네네. 네, 또 이제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매도를 할까 지금 고민 백광 중인데, 소재를요? 네. 왜냐면 이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에서 지금, 수익 실현을 하겠다. 네, 고민이 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김선 앵커는 지금 포트 현황 어때요? 네, 저는 남북 경협주와 제약 바이오주를 갖고 있는 종목이 많은데, 어제장에서 제약 바이오주도 남북 경협주 못지않게 많이 상승을 해서, 그러네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가까이 갑자기 올라는 모습을 그러네요. 보여줬고요. 네, 오르비텍도 지금 10% 가까이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수익권에서 이렇게 톡톡한 수익을 누리면서 행복한 제가 어제 이거 매도한 어제를 거 아니에요? 보냈는데요. 제가 이거 어제 네, 매도했어요. 어제 코어롱 티슈진 왜 매도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 혼자 이거 나가고 나서 지금 수익률이 이거 9% 된 거예요? 네, 아, 지금 약간 어제장에서 많이 지금 확인했어요. 올랐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2%일 때 매도했는데 9%까지 어제 그럼 7%가 오른 거네요? 네, 어제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잘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포트를 보면은 왜 이 종목이 많이 올랐지 하면은 그 섹터가 다잘 이렇게 잘 갔어요? 가는 흐름이 보여져서 이 포트만 봐도 시장의 흐름을 어느 읽을 수가 정도는 있겠네.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아, 네. 약간 지금 멘붕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서 저희가 멘토님들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회 일정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